박예슬 TV 현장 생방송 중입니다. 사회민주당은 탄핵의 절실, 탄핵의 앞장서는 정당, 복지의 진실, 복지의 진실, 새로운 진보정당. 네, 사회민주당.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우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3인당, 3인당 일꾼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정호진 창당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한창민 창당 준비위원장님, 지금 특별 생방송. 예. 자, 3인당 소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일단 사진 하나 찍고 한창민 대표님에게는 카메라 넘기면 마이크를 넘깁니다. 저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진보정당 사회민주당입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은 촛불의 열망을 안고 윤석열 탄핵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든 정당입니다. 저희 슬로건이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두 분이 꿈꿨던 사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와 진보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의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우리 모두 진보 개혁진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에 박진영 부원장과 저도 3인당에 가입은 안 했지만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 그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왼쪽에도 좋은 정당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양문석 박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문석. 안진걸 TV, 박예슬 TV. 자, 일단 진심으로 3인당 응원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말 보수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사회민주당의 공간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수 민주당이 집권하고 왼쪽은 사회민주당이 왼쪽 의견을 맡아주십시오. 양문석이 3인당에 가입했다. 헛소문. 예, 아무튼 안녕하세요. 양문석 TV인가요? 예, 양문석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안진걸 TV와 박예슬 TV가 공동 생방송 중이고요. 뒤에는 이제 3인당 준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도 잘 돼야 되지만 진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하나 필요하잖아요. 3인당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양문석 TV에서 지금 3인당 응원해 주고 계세요. 양문석 TV, 안진걸 TV 파이트. 박수 한번 들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들어서. 자, 여러분, 천호선 사무총장님도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대변인 천호선 선생이 3인당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당. 아직은 창당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당의 첫 번째 정치 사업이 탄핵 추진입니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정당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이 천호선 대표한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 네, 사진 한번 더 찍어주시고. 네. 자, 3인당과 민주당과 민생연정부서가 만났다. 네. 네. 좀 이따가 강상범 개그맨님하고 네. 모임에 네. 한창민 대표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무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